영적 싸움은 믿음의 언어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면서 자녀를 삼으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원하는 것을 해주기 원하시겠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죠. 근데 하나님은 두 개 가져왔어. 사랑도 뭐 완전한 사랑으로 자녀로서 무궁무진한 사랑하시죠. 아들을 독생자를 응? 죽게 할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또 무궁화 능력이 있어. 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마디로 다 만드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역사 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근근히 그냥 겨우 믿음 생활하고 천국만 겨우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 차이가 뭐냐고.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엄청난 뭐 성경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기본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뭐 다윗은 그랬는 것 같더라. 뭐 골리앗도 이겼다구나. 그리고 그냥 특별한 사람만 그냥 그러겠지. 대부분 오늘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인생을 무궁무진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골리앗은 키가 한 3m 되어요. 그 갑옷이 57kg요. 그러니까 한 100근대. 옷 무게가 100근대. 뭐 상상이 안 되죠. 뭐. 근데 이 골리앗은 간단한 그런 큰 대단한 거장이다. 아마 키가 3m 된 사람, 골리앗처럼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역사상. 근데 이건 하나의 영적으로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봅니까? 다윗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부음을 딱 받고 10장에 떡 사단이 나타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이겼을까? 노! 아니요. 이미 기름부음 받고 다윗이 이 다윗 왕궁을 이루는데 먼저 그 물맷돌이 산 돌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그걸로 그냥 명중시켜서 사단을 이겼다 그거예요. 마귀를 깨뜨렸다. 여러분 누군가 왕이 큰 신상이 있는데 뭐에 날아와서 뜨인 돌이 꽝 그 골리앗의 모습이 큰 신상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뜨인 돌이고 이게 영적인 이건 굉장히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싸움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유문갔는데 아니 이 골리앗이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군인도 아닌데 그냥 형들 유문 갔다가 그걸 보고 못 견뎠어요. 무엇이? 할례받지 못한 저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의분에 막 뜨거움 견딜 수 없어. 그만큼 주님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의분 성경의 팔복에도 의에 대해서 말해요. 의의 주류 목마른 자, 또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두 번 나와요. 의.
뭐에 의냐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고 의로운 나라인데 그 의를 오늘 이 땅에 의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그 의문에 끌어오른 그 마음 자세 기본이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복좀 받고 형통과 잘 되고 이러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먼저 그의 나라 그러고 할때 하나님 나라가 영혼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우리 기도 내용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거든.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영혼권에서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대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지금 여기서는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개념의 이 하나님 나라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승리하게 된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 알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예비해 놨어. 골리앗을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40일을 계속 자기 몸을 보였다. 이게 이제 자기 몸짱을 자랑한 거죠. 그래서 17장 16절에 40일을 밤낮 조속을 보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이제 너는 돌에 맞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 꼭그 시간에 꼭 그때 가갖고 다윗이 그 날짜에 가갖고 마친다. 이건 정확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다윗은 사실은 그걸 보고 그 뜨거운 의문이 생겨가지고 쓰러뜨렸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에 오르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냥 왕에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골리앗 싸우겠다고. 야, 너는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 한가? 자, 예, 죄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를 물르면 내가 그 사자 입에서 새끼 건져내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다이다. 야,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여러분 곰하고 사자고 싸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물맷돌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현재 적은 일부터 평상시 내 삶에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내 현장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큰 일을 해요. 적은 것은 사소. 너 적은 거 못한 사람 절대 큰일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 실력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알고 준비했을까? 아니요. 평상시 보니까 알겠다는 거요. 아버지 양 하나 보더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요. 결코 사자와 곰에서 싸워서라도 끄집어냈다는 거요. 그 책임감, 그 양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볼때 됐다.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삼으리라. 너 양아나 아버지 양아나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진 그 모습 볼때 내가 이 나라를 맡길 만하다. 여러분이요, 요셉이 국무총리 뚝딱 아니요, 가정 총무보다 돼. 총무 돼야 돼. 총무를 못한 사람이 뭐 총리한다고 이게 문제라고. 작은 일보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승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옛날 전쟁은요 장수끼리 1대1로 싸워. 여러분 삼국지 우리 어렸을 때 삼국지를 많이 읽으면 보면 장수끼리 그칼 100갑 200갑 팍 싸우고 그래서 뭐 관우장구 막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군이 그 땀을 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겨야 하냐 이기는 거예요. 사기가. 야. 근데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요. 그 앞에다 방패된 자가 있어. 방패된 자. 인간 생활할 때는 방패된 자가 무슨 돌멩이 되었고, 방패된 자가 이 뭐.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어린갑으로, 철갑으로 57kg짜리 옷을 입고 앉았다니까.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요? 도저히 불가능.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수. 근데 감히 어떻게 그런 장수 앞에 다윗이 뛰어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열정,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뭐 흉내도 못 냅니다.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야, 물맷돌 실력이 있어서 좋아하고 맞췄다기보다 그 전에 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냐? 말싸움을 해. 언어 싸움이래. 언어 싸움.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게으르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영주담이잖아요. 그 블레셋 골리앗도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그 블레셋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가 너 죽이고 공중의 새 짐승이 주리라. 이것도 신의 이름 주저고 말. 이 싸먹이 말싸움부터요. 말싸움부터. 말싸움. 근데 다윗도 똑같이 이제 그 언어싸움 말싸움인데 45절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나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예수 이름이겠죠?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 하나 영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붙이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름 여호와 붙일 것이고 너는 나 너하고 안 싸워. 하나님하고 너하고 싸워. 오늘 문제 앞에서요. 내가 해결하려면 절대 못 해. 믿음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막 이거 세계 못 이겨요.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이런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 그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붙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고백이 뭐예요? 너는 내가 오늘 너 죽어서 공중에 새 들짐승 밥대기 하겠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말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요, 이 군인이 무섭고 경찰이 무서워. 애기들 이렇게 딱 야, 우리 삼촌이 군인이야? 그러면, 야, 우리 형은 경찰이요? 그러면, 어느 애기들이 경찰 군인하고 싸웠나? 그런 말을. 그게 뭐 사기 싸움이잖아요. 막, 군인이 경찰이니까 막. 지금 옆에 이도 없어. 군인 경찰 지금 집에 있어. 근데 애기들은 둘이 군하고 싸워가 됐어. 이해가 돼요? 튼튼해. 군인하고 경찰 총이 가리거든. 그냥 속아지 없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애들도 언어로 그러면 길을 딱 죽여. 길을 죽여야 되거든요. 기싸움이거든. 말로 이겨야 돼 일단.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뭘 느꼈냐면 둘이서 말싸움했는데 공중에서요 천사와 마귀가 꽝. 이해가 되냐? 아멘 합시다. 자, 말을 믿음의 말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믿음의 말로 이겨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역사한다.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런 사람은요. 뜨거운 이미 귀신 제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고 막 그대로 믿음에 그래가지고 물매를 돌려갖고 돌렸는데 이마에 정통. 여러분요, 이 머리부터 온 철갑을 다 했는데 여기 눈은 못 가리죠. 눈. 눈 사이 여기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 정확하니. 어디 그랬더니 그 꽉 턱 들으니까 칼도 없어. 뛰어가갖고 그 권력 칼 빼갖고 목 쳐갖고 와 막 다 도망가고 막 이겨버리고. 그런데요,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 그 물맷돌이 말씀인데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 물맷돌을 던져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와요. 자, 이 성령은 뭔가 믿음으로 네가 던지면 나라가 성령이 마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골리앗 앞에 가도 안 오고 던지도 못해. 벌벌 떨고. 아니 마치고 말 성령 역경에 네가 믿음으로 말도 해봐. 가, 가. 믿음으로 못 가요. 믿음이 뭐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 골리앗 앞에 가면 죽어요. 믿음으로 해봐. 아니, 말이 되고서 지금 생각해보시 계산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믿고 받으니 믿음 고백을 아, 나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너 믿음으로 던지면 말씀으로 물맷돌 말씀에 의해서 네가 실천하면 마치고 안 마치고 내가 할게. 그게 성령이 하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있는 거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성령은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있고 그 믿음에 말씀 있는 거 성령 와요. 절대 성령은 말씀을 수레로 삼고 와요. 말씀은 성령이라네요. 성령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맞추고 안 맞추고는 내가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봐. 기도도 해보고 나가보고 뛰어가봐. 그 다음 내가 책임질게. 아무것도 안 해. 믿고 구워갖고 뭔가 믿음으로 일도 저질려. 아무것도 안 해. 다 계산 맞춰갖고. 저는 믿음으로요. 이 땅을 몇 번 사고 건축 세 번째면 별 다 했어. 뭐 계산으로 산 게 아니오. 항상 믿음으로. 근데 내가 고생을 했는데 또 책임지 않으면 책임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체험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만나고 문을 쳤어요. 다 계산하고 온 거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야 예수님이 그 저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뭐란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을 하면 이룰지 믿고 의심이 그된다. 너무 잘하는 말씀. 자, 여러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겨자씨가 생명이고 말씀으로 심겨지고 행동을 옮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그 말씀은 내가 이대로 살아야 역사가 나는 건데 그걸 말하기를 믿음의 능력이 이 산도 명하라. 산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 산아 던지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신천지는 봐라. 목사들 다 모여갖고 이 사람이 바다에 던져라. 아무리 봐라 안 된다. 무용도 안 간다. 그건 가짜다. 막 이러죠. 그 신천지 이상 그런 거 이런 거 갖고 꼬여갖고 막 뒤집어볼판 목사들 아무 다 왜 사람 모동이다고 가짜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원어를 봐야 돼. 근데 원어도 모르는 사람 뭐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음은 산 옮기죠. 저는 우리는 하나님 믿음 없어요. 안 돼. 근데 오늘 해석 이사를 어떻게 하냐면 상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그거예요.
상과 등에 이 산을 바다에 던지거라. 그 바다에 던져치라고 말을 해야 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게 바다에 던져라. 바람아 파도에 잔잔하라. 바람 파도에 잔잔하라. 이게 중요하냐. 바람 파도도 말씀만 들었거든. 그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 4차 영의 차원에서 말하면 3차원의 세계에는 물질의 세계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땅아 원하라. 통째가 떠나가라. 오래전에 한 남자 집사람이 얼굴이 노래하고 막 대굴대굴 굴러 앞에서 기도를 받는데, 근데 그때 믿음이 한 명, 통째가 떠나가라. 근데 그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저는 안 아프죠? 그때 예, 안 아파요. 그럼 그 순간 나는 믿어지고 통째가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여러분요, 제일 능력 있는 게 명령이 됩니다. 해야 하다라 멈춰라. 나설에 나오라. 왜 명령 기도를 쓰냐? 우리 하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신아, 제가 제발 좀 나가주라. 나가주라. 귀신아, 나가라. 뭐의 능력이 있겠어요? 나가주라고 비례하소서, 나가라 해버리소서.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는 자녀된 권세. 하나 나가라. 귀신아 따라가라.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왜 그렇게 할수 명했냐면 예수님 하나 보여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나 우편에 있어요. 지금 한 몸이니까 그분은 모르니까 하나 지체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도하고 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들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왔거든요, 지금. 돈, 나 돈이 하나 안 왔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래. 그, 뭔 말이야, 그 말이고. 어떻게, 그거. 이게 영적 의미는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결제에서 오는 시간은 걸리는데, 시간과 공간은, 영의 세계는 시간과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공항을 받은 것처럼 아직 안 왔지만은 받은 것처럼 믿음 그러면 돼. 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고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받은 줄로 믿고 살아 입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혼으로 영으로 내가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4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도 걸어갔거든요. 오라 걸어가다가 걸어갔어. 오라 말씀이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무서움증이 온 순간에 4차원이 3차원으로 내려가니까 퉁 빠져. 똑같은 몸무게에 빠지냐고요. 이게 연계는 그래. 아, 나 받았어. 좋았어. 아니 나는 받은 거랑 마찬가지지. 뭐 시간 있으면 오긴 올 것인데 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99세 아들 돕는데 아브라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민족이 조상하고 계속 입으로 이게 언어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 수르봉의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귀에 던지 마땅치 않다. 주여 올소이다. 그 괴라고 해도 그걸 고비를 넘고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옳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인은 여인아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말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고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아 귀신이 나갔어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 말이. 자, 어떤 말할 것인가. 예.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부정적인 정탐꾼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 기뻐하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10명은 아이고 안악 자손 있고 철병 있고 우리 가면 죽는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여기서 둘이는 믿음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능력이 들어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만 나와 기뻐하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게 믿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가서 싸우면 죽겠더라. 여호사 갈렙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들하고 싸우게 만들어보자. 문제를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믿고 그럼 하나님 이러시겠지.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두고 우리 가다가 죽어.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과 진실이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로 살아. 현상이 사실이에요. 부정적 10명의 말이 틀린 말 안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안학자손 철병 우리가 싸우면 죽는다. 자기들 계산으로. 그들이 보고가 틀린 말 아는 거야. 정확하게 보고 했는데 틀린 게 뭐냐. 들어가면 죽는다. 죽는다 말할 필요 없어. 그들이 철병 안악자손 있고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을 쓰셔야지. 그래야 될 건데. 진실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사실로 얘기를 해. 현상으로 얘기해. 계산을 해. 사실 보고 살지 마라. 생산은 하나님 알아서 손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못 들어간 사람은 망해 죽었는데 하나님 그때 민수기 14, 28절에 말하기를 자 그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예? 너무 중요한 말씀 띄워줘서 감사해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정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말은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네 말은 늘 해주겠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믿음의 말을 계속 그래 계속 제가 믿음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계속 고백을 해 우리 교회 언약 응답 작년에 세 번 금시고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이 뭐요 나는 그 생각 감격이 뜨고요 분명히 말했어 분명히 한 사람 얘기가 아니요 많은 사람 얘기가 전체적인 응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졌어도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만일에 그걸 안 믿는다면 계산이 안 나와요. 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 길이 없어요. 방금 봐봐. 토지 공개념만 나오고 계속 나오지요. 토지 매매 허가 나온다 하지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허가제로 갔다. 아 이번에 기업을 정부에서 어떻게인가 기업도 어렵거든요. 주식을 매입은데 난 기지를 뿐이에요. 근데 안 보인가 여러분들 주식을 매 지원해준 것이죠. 주식을 사준대. 그 기업에 30, 50% 주식을 국가가 가지겠대. 그게 국가 수용 아니요? 모든 사건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거든 지금 이제. 난 정치적인 거 아니요. 그런데도 나는 주여.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 살면 북한 통일한다. 아멘. 저는 확실히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난 믿어. 이 예배 하나님 천국에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나는 이 말씀 갖고 책임질 거예요. 죽으나 사나 고백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애나꼴 얘기했잖아요. 아니 1,000명을 죽였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근데 마지막 불을 지니까 우무가 터져 나왔잖아요. 물이. 난 삼선에 위대한 것이 마지막 죽으면서 드릴라 때문에 실수했지만 마지막 그래도 죽을 때는 사사답게 20년 사사하다가 그 건물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나 죽게 되라고 그 정신 하나는 살아야 되더라고. 우리가 건물 무너지고 우리가 죽어보겠다고 해야 돼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적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기도할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절대로 원을 쌉니다. 어떻게?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무대포가 아니고 더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죠. 나는 응답을 항상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엘리야가 구름장 하나 떠는 거 보고도 자, 빗길에 막히 왕이 빨리 내려가서 막 그러잖아요. 구름장 하나 보고 막 야, 구름장 하나 보고도 빗길에 막힐 정도로 그 얼마나 포가 쏟아져 갖고 막왕 앞에 막 달려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오늘 믿음이 뭔가 언어더라고. 언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고 너는 오늘 내가 죽여서 짐승이 밥 되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은 언어요. 언어. 근데 말씀이 하나님 우주 만들 때 말씀 만들 때 입에 나와 가라사대 꼭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형상의 모양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싸움. 여러분 어떤 것도 믿고 뭔가 받은 줄 믿고 감사하고 긍정의식 적극의식 4차원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응답 좀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할 수 있을 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영적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부르지라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응답은 하나의 방법과 그런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영적 생활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그냥이 아니오. 계속 아브라함을 4차원 영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주잖아요. 오늘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도 받고 기도하고 역사 나가면 하나님이 어차피 영적 싸움이니까 지금 다윗이 편안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골리앗 앞에 가서 죽거든요. 아니 여러분 물배다가 골리앗 앞에 지금 가는 건 아니잖아. 나도 못 가. 그렇게 하면 지금 이 태평성대 시대에 세상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도 못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어쩌자고. 우리는 이 그래도 좀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힘들게 가만히 천국이나 좀 잘 갔으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대요. 근데요 영적 싸움이다. 나는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해서 와서 너 구원하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 사건 주어서 어떻게 살아라 갖추고 있잖아. 그러니 이 말씀 깨닫고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내가 똑같이 이래줘. 이미 나는 절대 최후의 결론은 한국이 망할 수는 없어요. 한국 왜냐하면 세계에서 감당 한국밖에 없어. 지금 세계에서 3만 명이 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3만 명 다 철수고요. 세계에서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많은데 미국은 엔지니어가 10만이거든요. 오늘 엔지니어 아니고 3만이거든요. 실제 목사는 우리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이 망하면 안 되거든. 여기 나는 생각할 때 편안해. 절대로 저거 안될 것이다. 절대로 한국 없으면 세계가 끝난대. 근데 하나님이 통일시켜갖고 저 북한의 그 지하교성들 아주 보통 사람도 아니거든. 훈련시켜갖고 아주 그 불덩어리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들이 훈련시켜갖고 영적으로 만들어갖고 막전 세계로 보냅시다.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올줄 믿습니다. 신의 고백에 기도해요. 나는 확신을 가져요. 주님 하신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응? 일당백. 여러분이 좀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뭘까? 부흥시키는 거예요. 정말.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